잘 거야? 피곤해? 몸이 많이 피곤하지? 저 곤이 레오한테 한 소리 들었어. 매일 들어와라 운동장으로. 옳지 옳지, 뛰어놀아라. 살 좀 빼자. 응? 끝났습니다, 이제. 매일도 좀 뛰어놀아. 응? 살 빼야 할거 아니야. 어우, 저는 뛰어놀기 싫어요. 몸이 너무 무거워요. 대장. 대장, 그냥 만져주세요. 그리고 애완견아. 애완견 보더콜리. 넌 어디서 왔니, 친구야? 찬이의 똥 싸네. 아유. 아니, 용순, 운동장에서 똥 싸지 마라. 너희 똥 모아놨다가 안 치우고 있다가 엄마 오면 다 치우라고 할 거다. 곤이 활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활력 상태 좋습니다. 꽁충꽁충 뛰어다니기. 많이 진정됐습니다. 보니 아침 샐러드 먹기가 아니라 아침 샐러드에 오줌 싸기. 못 먹게. 불량기가 다분. 탱이는 밖에 안 나오고 안에서 잠만 잡니다. 예. 푹 자야죠. 회복도 그래야 잘 되죠. 이제 잔디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. 서리 막 그러면 이제 죽거든요. 애들이 오줌 싸도 뭐 죽는 거 상관없습니다.
나왔어? 움직이기 힘들지? 응. 에이야, 움직이기 힘들지. 아이고, 코도 색깔이. 아유, 나이도 많은데 이제. 응? 살쪄서 어떡하냐. 이거 써니 몸매 한 3배 되는 것 같다. 등판이. 찬이야. 어, 부르셨어요, 대장. 어휴, 형. 어, 이렇게 얌전해졌어. 어, 완전히 그냥 차분해졌어요, 우리 써니. 우리 찬이가, 위에 몸매보다 허리 라인이 싹, 몸매가. 누가 얘를 시바라고 하겠습니까? 슬림하죠? 시바들은 다 뚱뚱한데. 그러면서 원래 시바는 뚱뚱한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합리화하면서. 아닙니다. 걔들의 몸매는 슬림해야 됩니다. 계속 누워요. 힘드니까. 심장도 비대해져 있을 겁니다. 어휴, 발톱 꺾였냐 너? 발톱이 왜 그래? 잠깐만 보자. 이쪽 발 좀 보자. 잠깐만. 미안 미안. 잠깐 보자. 발톱이? 아, 아니구나. 다행이다. 돌아간 줄 알았대. 이쪽 발톱.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니? 밖으로 그러면. 밖으로, 예, 나갑시다. 나와라, 메이야. 움직이기 싫어? 메이 나와. 옳지. 메이 컴. 예, 말은 잘 들어요. 메이 나와. 나가자. 고니는 거기서 서 놀아. 발이 아프니까 수도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. 발이 돌 때문에 아파. 체중이 눌려가지고. 밖에서 더 놀아, 니들. 햇빛 쬐고, 니들도. 어? 강한 햇빛을 시신경이 되게 되면은, 어, 콜트졸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. 응? 그래서, 염증도 좀 좋아질 거야. 그리고 그게 저녁 때는 멜라토닌으로 바뀐대. 잠이 또 잘 오게 돼. 푹 잠을 자게 되면은 내 신경이 건강해져. 그러니까 해 뜰 때까지 더 놀아. 알았지? 근데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지, 써니. 분리 넌 관심도 없지. 문 여는 데만 지금 관심 있지. 공부를 하란 말이다, 이 자식들아. 그래야 건강해지지. 너 나, 써니 나한테 욕한 거니? 너나 공부해? 우린 그따위 거 모른다? 아, 개빡쳐. 순진무구한 녀석들아.